들리시나요? 잼모닝! 형님들 일단 제가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피부가 지금 너무 빨개가지고 막 피도 나가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릴 수 있는 게. 여태까지 본 짝구 중에 제일 잘생겼다. 예? 아 근데 지금은 단기롱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빠질까? 야 근데 나스닥은 존나 안 망한다. 나스닥 이거 장개장하면 존나 그때 빠질려나? 야 진짜 근데 우리가 이 시대가 왔어. 비트 막 50K 60K였을 때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아 진짜 저점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문서 받고 뭐 다 받고 씨발 풀렁 잡는 건데 막상 오니까 씨발 못 잡아요 이거. 그 저점에 더 저점이 왔는데도 못 잡겠어. 아니 씨발 잡으면 청산이야. 야 지금 숏 잡아야 되냐? 살짝 올라왔을 때 숏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늘 19K 간다. 가자! 씨발! 섹스 나도 아들아! 아빠 최고점 탔다! 아빠 드디어 정신 차렸어! 아들아 좀만 기다려! 아빠 칫사러 간다! 야 잠깐만 씨발 이거 올라갈 이유가 없다며! 씨발 나스닥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잠깐 올린 거겠지? 야 이거 너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아니 올라갈 이유가 내가 숏 잡아서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씨발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선물 코인 3개월 차가 봐도 24K는 갈 것 같다 형. 아 선물 3개월 차 족밥 새끼가 어디서 뭘 한다고. 야 너가 씨발 뭐 일론 머스크 빔 엘살바도르 빔 아마존 빔 너가 겪어봤어? 형은 모든 전쟁터에서 다 살아남은 새끼야. 아 그때는 죽었지만은 자꾸 여기서 입절. 아세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 10년 자 담보금 체크! 아 씨발 50만원 나있다. 오늘 어제 장변동이 심해가지고 계속 발라먹기로 하면 돼요. 지금이다. 짝구로. 아 밑바닥 저점롱 제대로 탔죠 씨발. 이게 선수거든 씨발. 이게 국가대표거든. 어? 이게 국가대표 트레이너거든. 바로 여기서 또 2절. 자 바로 여기서 또 2절. 자 짝구 클라스 600. 돈 벌기 쉽거든요. 나는 선수라가지고요 형님들. 나 이런 장이 존나 재밌어요. 나는 존나 째까째까 움직인 장에서 난 못해. 난 오히려 이런 장에 존나 강해. 너 누구냐? 여기서 슛. 아 좋댔다 씨발. 와 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나무에 올라간 적이 없잖아. 따꾸야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신 차려. 오늘 진짜 너의 트레이더 면모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형님들한테. 방금 이거 숏 잡은 거 너무 급했거든? 너 천천히 해도 돼. 너 천천히 하면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인재야 너는. 자 비트야 너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내려오면 돼. 네 알겠습니다.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천천히 내려와도 돼. 몸꼬시기 좀 한 다음에 한 번에 쭉 내려. 예 알겠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어 뭐야 씨발 방금 내가 말한 거 아니었는데? 어 뭐야? 청산당하기 전 특징 정신병. 어 피자 살짝 올리는 척 해가지고 롱꼬시기에 그 다음에 쭉 내리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살짝 올린 다음에 반등 주는 척하고 내리겠습니다. 고양이. 그치 비트야 말 잘 들어. 어? 살짝 올리는 척 하다가 또 내려야지. 어? 비트야? 한 번 더 롱꼬시기 한 거였어? 와 이 새끼 이거 응용 문제까지? 이 새끼 이거 하나를 알려주면 두루라는구만. 너 콧구멍에 가로 흡입하고 왔냐? 너 상태가 위험한데? 아 진짜 씨발 이거 비트랑 내가 지금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야 근데 형님들 오늘 좀 시청자 수 보니까 내가 느낀 건데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다들 청산 당하셔가지고 아 이 새끼도 청산 당하는지 봐야겠다 그거 보려고 오시는 분들인가? 원래 이렇게 장이 뒤지면은 거의 시청자분들 많이 떨어지거든요? 짝구야 아직도 모르냐? 네 청산 당하는 거 보려고 오는 거지. 너라도 청산 당해야 위로가 되지. 야 쇼충이 새끼들아 너네 양심이 있으면 빨리 우리 집에 야식이나 시켜줘라. 이거나 먹어? 씨발로만. 아 내가 시킬게요. 내가 쇼충이구나. 아 나 씨발 농 잡은 줄 알았네. 그치 이거지 이거지. 자꾸 여기서 50만원 익절. 자꾸 플러스 640. 우크라이나 전쟁 진료는 분위기다. 아 씨발 아 너무 빨리 잡았다 씨발. 아 그냥 탄다 하나 피고 천천히 잡을걸. 청산은 몇천 익절은 몇십 자꾸 플러스. 아 숏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23K라고 너무 떨어졌다 해서 내가 롱만 지금 너무 보이는 것 같아.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돈을 따는데 지금 고정관념에 내가 너무 박혀있어. 아 좋댔다 이거 50만 100만 찔끔 발라먹어봐야 의미 없다고. 어차피 너 방향 틀리면 청산가까지 버티잖아. 아닌데 나 손절도 존나 과감하게 잘하는데요? 이제 손절을 이제 청산가 근처에서 하는 게 문제지? 오늘 진짜 22K는 안 된다. 어떻게든 막아라. 진짜 양심 있으면 비트 십새끼야. 어?
아니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만 올려줘. 일주일만 그러니까. 먹고 나갈게. 진짜. 무슨 몇 달만 내리냐 계속. 진짜 내 말이 진짜 씨발 약간 롱충이 데이라고 해가지고 좀 한 번만 좀 봐줘라. 이번에 반하 씨발 나 근데 존나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근데 69K까지 올라갈 때 동안은 계속 쇼만 잡아 청산당했어. 69K에서 롱으로 스위칭하니까 씨발 거기서부터 계속 떨어져. 땅방송은 볼 때마다 마이너스고 볼 때마다 청산인의 사람 책임이야. 너가 그러고도 비트코인 방송이냐? 미안한데 나는 도박 방송이야 이 씨발년아. 방송 잘못 찾아왔어요. 난 도박 카테고리가 없어서 씨발 암호화폐로 그냥 한 거예요. 야 그리고 펀비도 씨발 슈펀비 계속 떨어지는 것 봐. 존나 씨발 양아치 새끼들. 야 쇼만 잡아서 개나 소나 돈 벌면은 씨발에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놀게 해줄 건데. 아 슛 잡은 새끼들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떨어지더라도. 아 지랄하지 말고 올려라 진짜. 역시 짝꾸 반대는 거야. 야 좀 씨발 반등 좀 주세요. 아니 나스닥 가만히 있는데 반등 좀 주세요. 나스닥 가만히 있잖아요. 짝꾸 학생 롱 버튼은 모니터 부셔서 안 보이게 만드세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개새끼들아. 반등 주라고. 아 나 한번 살려줘. 아 씨발 진짜 잘할게. 아 진짜 롱 안 칠게요. 진짜 롱 안 칠게요. 아 씨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로요. 휴 나만 잡기벌레 첨삼이 없네. 저기 가는 쇼충이 내 청산은 못 찍었네. 야 새롭더라 좋았다. 방송까지 살리고 이제 수익으로 가자. 그렇지 씨발 섹스빈 이 맛으로 코인하지 씨발. 이게 야수거든요. 어? 난 이 맛에 코인해요. 존나 카타르시스 느꼈어. 와 방금 쓸 뻔했어 씨발. 야 빨딱빨딱 서보자 왜 이렇게 희바리가 없냐 어? 야 형님들 청산 안 당했다고 방송 존나 재밌네 이 씨라는 새끼들은. 너네 진짜 뭐 사이코패스냐? 8500명이 너 청산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보여줘라. 야 지금 내 청산 보려고 씨발 진짜. 야 형님들 이렇게 시청자가 많아지면 씨발 이러면 손절을 못 쳐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여기서 손절 치면 욕 존나 할 거잖아. 청산을 보고 싶으신 거잖아. 야 자 나 시청수 안 봤어요. 나 시청수 안 볼 거예요. 나 그냥 손절 치고 싶으면 손절 칠 거예요. 어? 어? 어 제발. 어 제발 섹스빈. 오빠 차마 사지 마오. 와 씨발. 벌써 사지 마오. 오빠 예 오빠 사. 휴. 와 카운트다운 버텼다. 카운트다운 버텼다. 난 먹을 자격 있다. 나 진짜 짭키벌레 본능 발동했다 씨발. 개새끼들아 나 짭키벌레 개새끼들아. 씨발 내 청산가는 못 들어. 나 짭키벌레야 개새끼들아. 아 제발요. 아 씨발 한 번만요. 아 씨발. 아 씨발 아니 안돼 지금 싸지 마 지금 싸지 마 지금 싸지 마. 어 나이스. 와 씨발 쌀 뻔했어. 짜프킬라 쳐도 안 뒤지네 수발. 잠깐만요 짜평국으로 갈게요. 비채야 너 씨발 지금 만 명이 너를 지금 개족바 취급하고 있어. 너의 가치가 19K래. 너의 가치가 100원이래 씨발놈아. 어? 너 진짜 그런 새끼야? 나는 너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알아? 1억 진짜 1억. 이번 여도 무조건 1억. 너도 니의 가치를 알아야 돼. 너 진짜 지금 샀는데 비웃음 당할 거야. 너 여기서 떨어지면 비웃음 당하는데 너 그런 새끼밖에 안 됐어? 할 수 있잖아. 어? 형 말 듣고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도 되니까는 떨어지면 막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욕심 안 낼게요. 자 여기까지만 올라와주면은 상해줄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자 됐지? 자 이러면 혼낼 거예요. 자 말했어요. 떨어지면 혼낸다고 말했어요. 아이 씨발려나 좀 올리. 아 미안해요. 잠깐 내가 미쳤어요. 자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우리 같이 힘든다 그러니 화이팅 합시다. 자 올리세요. 그래요 좋아요. 빨간색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차트에서 이제 앞으로 진짜 강영욱 다 됐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정산 맞춰 그때 그 쌈배탈 그치 비트야. 23K만 넘는 거야. 너의 목표는 무조건 23K야 비트야.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면 먹이를 줄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먹이를 줄게요. 다 왔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예요. 진짜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진짜 여기까지예요. 비트야 여기까지 올라오면 먹이를 줄 거예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그래요! 그래요! 섹스메이드! 그래요, 비트야! 씨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 개새끼야! 씨발, 섹스빔! 제발, 섹스빔! 빼지마! 더 넣어, 빼지마! 더 넣어! 더 깊숙이 넣어줘, 제발! 더 깊숙이 넣어! 더 깊숙이! 아, 씨발, 진짜. 자, 형님들, 짝꿍 양전하기 17분 전. 자기야, 스페우라이랑 좀 구워서 소주랑 가져와봐. 제가 가져올게요. 사람이야. 가자! 대답 좀 해봐. 진짜요? 100불 남았어, 100불 남았어. 아, 야, 앉아 가져오자. 아, 오늘 푸근하다, 푸근해. 야, 오늘 방송도 살리고, 시드도 살리고. 이게 짝꿍 클라스. 짝꿍 클라스! 씨발! 이후 짝꾸는 짝퀴벌레답게 끈질기게 버터 양전을 하고 익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방종을 했다.